여러분 반가워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그동안 파트 1에서 배운 내용들의 내용을 한번 실습할 겸 3주차에 테이크홈 이그잼을 내줬죠. 그 파일은 이런 식으로 채우셔서 PBL 보고서에 포함시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위한 기초수학에 우리가 파트 1, 2, 3, 4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학생들, 지난번에 내가 정리한 그런 이 PBL 레코드를 보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행렬과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이게 여러분 교재죠. 여러분 교재 PDF 파일로 준거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웹에서도 볼수 있도록 웹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었는데, 이 내용을 쭉 보시면서 용어를 익히고, 그리고 동영상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차근차근히 그 벡터의 연산과 행렬 연산, 그리고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법, 그리고 디터미넌트의 성질, 또 역행렬을 구하는 법, 또 RREF를 구하는 법, 랭크를 구하는 법 등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첫 번째 문제는 10차에 랜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프린트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10x10 랜덤 매트릭스를 정수상에서 만 생성하라는 명령어를 주고, 그 프린트를 하고 한칸띄 프린트를 A equal 이런 행렬 위에서 생성한 행렬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그 행렬을 랜덤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랜덤하게 만든 행렬을 가지고 RREF를 구하라. 그러면 랜덤하게 만든 행렬에 RREF of A를 구해서 A of RREF of A를 구해서 RREF of A equal 구한 행렬을 생성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행렬 A를 생성하고 그 행렬의 RREF를 이렇게 구하게 되네요. 여기 보면 10개 하나 둘셋넷다 리딩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 되겠죠. 랭크는 10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엘리멘터리 로그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A 인버스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유리수상에서의 10x10 행렬을 한번 생성해 보죠. Q는 quotient 분수라는 그런 말, 네, 그첫 글자고 QQ라는 명령을 조사하면 유리수 행렬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 행렬을 프린트하고 아이덴티티 행렬을 생성해서, 그래서 A를 프린트한 후에 A의 어그먼트 매트릭스 오브 I를 만들어서 그거에 RREF를 구하라. 즉 첨가 행렬 AI의 RREF를 구하라. 그래서 첨가 행렬의 RREF를 구하면 그러면 그 행렬이 프린트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역행렬은 그 뒷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A 행렬을 생성하고 그 A 행렬에 A의 두번 프린트아웃 됐네. 여기서 그러면 명령어가 프린트 A 이게 불필요한 게두 개가 생겼군요. 자, 프린트 A를 한 번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건 없어도 될 거고, 그러고 이제 RREF of A하고
이 첨가 행렬의 RRF 가면 이렇게 구해지죠. 그럼 요 뒷부분, 요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요게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면 요게 역행렬이 되니까 그 부분만 프린트아웃해서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그리고 1절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째 컬럼까지 해서 요 뒷부분 프린트아웃하라 그러면 아까 생성한 10차 행렬의 역행렬이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렬에 의해 수반행렬, 아까 10차 행렬이라 그랬으니까 그 행렬을 계속 가져와도 되지만 프린트아웃 귀찮으니까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서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수반행렬을 구하고 애지게이트 매트릭스죠. 또는 클래시컬 컨주게이트 오브 A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역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역행렬을 구하는 법이 아까 같이 RREF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 디터미넌트 오브 A를 이 애지게이트 오브 A 에듀게이터 베이를 디터미넌트 베이로 나눠주면 그럼 A의 역행렬이 나오니까 그걸 프린트아웃하라고 시키면 행렬 10차 행렬 A에 대해서 인버스 오브 A는 에듀게이터 베이 오버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행렬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행렬 A의 랭크와 널리티를 구하라. 그러면 10차 행렬 하나를 만들어서 그 행렬의 랭크를 구하고 널리티를 구해보면 이게 10차 행렬이 만들어졌고 10차 랭크가 10이네요. 널리티는 0이고 이렇게 쉽게 랭크하고 널리티를 A의 랭크를 구하라 또는 A의 라이트 널리티를 구하라는 명령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요 랭크하고 널리티를 합치면 컬럼의 개수하고 일치하게 되죠. 이게 10바이 10 행렬이었으니 컬럼이 10개였죠. 여기서 널 스페이스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null space가 요 dimension이 0이 된 소리는 null space는 뭐란 소리냐면 null space of a는 0 벡터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0 벡터 0 벡터 only 뭐자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널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이거는 널스페이스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하는 게더 바람직하겠네요. 위에 위의 행렬 A의 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널 스페이스 오브 A는 일단 왜냐하면 널리티가 0이 된 소리는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0이니까 차원이 0인 부분 공간은 0 벡터 하나밖에 없는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 A의 열 벡터 또는 행 벡터가 R10의 기저가 될수 있는지를 조사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경우에 그냥 우리가 열 벡터만 얘기합시다. 행 벡터 보통 우리가 R to the 10, 10차원 공간이죠. 10차원 그래서 행렬 A를 랜덤하게 만들어서 그 프린트의 랭크하고 널리티를 구해보면 여기서 랭크가 10이 나왔거든요. 고요 행렬에 대해서 랭크가 10이 나왔으니까 요 경우에 아까 행렬 하나를 이렇게 주면 요 행렬을 쓰도록 하죠. 행렬의 랭크가 10이 나왔으니까 10차 행렬 10차 행렬의 랭크가 10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의미는 이게 컬럼이 10개인데 그러면 이게 R10 안에 있는 10개의 10개의 1차 독립인 그런 벡터라는 그런 행 1차 독립 R10 안에 요 10차원인 그런 벡터가 10개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10차원 공간 안인
10차원 공간인 R10 안에 10개 1차 독립인 10벡터 또는 뭐 행벡터, 이 경우는 10벡터, 행벡터 다 랭크가 10x10 행렬에서 랭크가 10이라는 소리는 모든 열도 1차 독립이고 모든 행도 1차 독립이란 소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거를 조금 사이즈를 줄여주죠. 텐트를.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를 좀 공간을 좀 줄여주죠. 자, 그러면 10차원 공간인 R10 안에 10개 1차 독립인 행 벡터들이 있으므로 이 10개 1차 독립 벡터들은 10차원 공간인 R2D10의 8베이시스를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맞죠? 기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저 베이시스를 이룬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다음에 행렬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였는데, 자, A가 랜덤 매트릭스, 10차의 랜덤 매트릭스, 유리수상에서의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 행렬에 프린트를 하고 한 칸 비워두고 아이겐 밸류를 한번 구해보라는 명령어, 그리고 아이겐 라이트 아이겐 벡터를 구하라는 명령어가 우리가 원하는 고유 벡터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요 고유 값을 구하라 그러면 고유 값이 쭉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 요 고유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는 그 고유 각각의 고유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그 이 고유 값의 그 대수적인 중복도가 바로 여기에 적혀지고, 여기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이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이 표현됩니다. 여기는 여기는 대수적 중복도 고유값에 주어진 고유값에 대수적 중복도, 즉 중근의 개수죠. 이게 중근의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행렬 A에 대해서 행렬 A가 이렇게 생성되고요. 그 행렬의 고유값들, 예를 들어서 이 명령을 한번 직접 주고 한번 확인해 보죠. 이게 자, 이 명령어를 실제 우리 인공지능과 기초수학 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이 주소에서 빈칸 아무데나 가도 이게 다 실습창이 되니까 evaluate 시키면 10차 행렬이 만들어지죠. 요게 바로 여러분들 10개의 고유값이고, 그리고 요 각각이 요 주어진 요 첫 번째 고유값에 대응하는, 요게 중복도가 하나니까 요 대수적 중복도는 1이고, 대수적 중복도는 1이고, 그 대수적 중복도는 1이고, 요게 10차원 벡터가 되죠. 요 1차 독립인 요 하나의 벡터가 여기에 존재한다. 이런 요 말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한글 파일에서 다시 보시면, 자, 행렬 A가 주어져서 랜덤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그럼 그 랜덤하게 만든 게 고유값이 10개가 다음 같이 나왔죠. 한 첫 번째는 -4.85, 두 번째 아이겐 밸류는 -2.88, 세 번째는 -1.5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복소수. 이게 실수 행렬이었지만, 고유값은 이렇게 복소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 계산해서 푸는 것은, 손으로 푸는 것은, 이게 10차 특성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건데, 10차 특성 방정식의 근을, 근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인수분해라든지 뭐 그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거고, 그리고 코딩을 해서 다 여러분한테 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과정은 책에 자세히 있고 Q&A에서 물어본 학생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Q&A 설명을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10개의 고유값들 각각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은 요 고유값, 첫 번째 고유값 -4.85 어떻다 에는 대수적 중복도는 1이고, 대수적 중복도 1인 것에 대해서 요 1차 독립인 하나의
아이겐벡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 두 번째 아이겐밸류 2.88에 대해서는 이것도 중근이 없이 근 하나뿐이니까 그거에 대한 1차 동립인계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등등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렇게 구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랜덤하게 만들어서 해보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전공의 교재 또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뒤져서 여러분들이 본 사이즈의 행렬들이 있다면 보통 그 행렬들은 사이즈가 작을 것입니다. 근데 좀더 키워서 그 행렬들 그래,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해보고 랭크를 구해보고 널리티를 구해보고 또 역행렬을 구해보고 디터미넌트를 구해보고 하는 연습을 해서 각각의 문제를 Q&A에 공유한 후에 저기 맞다는 것을 서로가 다 확인하고 다 이해한다, 오케이 한다고 답글을 받으면 그다음에 이렇게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과제를 다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전체 과제를 하면서 배운 느낀 그런 내용을 여기에 뭐반 페라 한 페라그라프 정도로 더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그 이제 4주차에 또 3주차, 4주차에 걸쳐서 배울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정사양과 채소 제곱해, 그람슈비 전기 집계학법 등도 여기에 웹 주소에 가셔서 여기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뭐 최소 제곱해라고 하면 F3로 가서 최소 제곱해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많이 나오죠. 네, 최소 제곱해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나오네요. 자, 그럼 최소 제곱해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이 최소 제곱해를 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면 요 최소 제곱 문제 해 요것이 되는데 최소 제곱 문제 요 최소 제곱 해에 대한 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피하셔서 그래서 요 내용을 집어넣고 그럼 타이프치 여러분들이 안 쳐도 되겠죠? 정사요. 이렇게 설명을 원본 형식으로 집어넣어주는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약간 이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문단 모양을 일치시키고 이렇게 정리를 Alt+C 해주고 뭐 폰트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꿔 주면 이뻐질 테니까 이렇게 하고 또 정사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학습을 했을 테니까 여기서 정사형 부분에 가서 정사형 프로젝션이죠. 프로젝션에서 아까 보시면 이게 결국은 이 개념을 활용한 것이니까 정사형 개념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걸 요약해서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줄여 쓰시면 그러면 줄여서 요약 여러분식으로 표현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현이 되는 그런 답들을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람시미츠 전기집계학법 또 QR분해 등등도 이런 식으로 채워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게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언제나 주저없이 질문하시고 마지막에 이 파이널 커멘트, 이 전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학습을 하면 첫 4주에 배운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다음 4주는 미적분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Q&A에서 물어보도록 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수고하셨어요.